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울보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은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 백령병원 산부인과에 관심을 보이는 전문의들이 등장하면서 진료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최근 늘봄학교를 두고 인력 부족과 행정 업무 가중 등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재물포역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채용 공고가 지난 7일 마감된 가운데 복수의 전문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령병원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까 우려했지만 관심을 보이는 전문의들이 있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0대 전문의 A씨가 백령병원 근무를 자청해 백령도에 살며 환자를 돌봤지만 건강상 문제로 사직했으며 백령도에 사는 임산부는 검진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인천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면접 진행 뒤 최종 선발을 한 다음 계약서를 쓰고 배치가 된다며 배치 시기는 당사자와 조율을 해봐야 하지만 빠르면 이달 중 배치해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스케어를 재물포역 복강장에 건립하기 위한 절차로 토지 사용 계획을 확정 짓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영스케어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 건물 인근에 있는 재물포 스마트타운, 인천 IT타워 등과 연계해 이곳 일대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며 소프트웨어 인재까지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 있을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된 뒤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 이 변경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면 한마디로 재물포 북강장에 영스케어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